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벌써 체크인 다 하고 2시간이나 남았네요. 떨리네요. 떨려. 별일 없겠죠? 아무 일 없길 구사하길. 빌면서 일단 라운지에서 쳐먹어야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10시가 넘으면 공항에 있는 모든 라운지가 문을 닫는데 제 1터미널 기준 딱 한 군데 열려있는 데가 있어요. 스카이허브 라운지. 근데도 10시 넘어서 1터미널 통해서 출국하실 때는 라운지 닫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스카이허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신 이런 긴 줄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포기. 서울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 A380을 탑승해볼까요? 현존 최대 여객기인 A380을 에미레이트 항공은 무려 102대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A380은 기내가 2층 구조인데요. 1층엔 이코노미만, 2층엔 1등석과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좌석수가 워낙 많아서 같은 A380 두 대가 비슷하게 도착하면 입국 수속하는데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제 자리는 78A였는데요. 뒤쪽이기도 하고 갤리하고 가까워서 비추합니다. 모니터 기본 화면부터 나무테가 둘러진 창문까지 아주 아라바라 합니다. 비행기는 세계 최대인데 좌석 공간은 비행기 크기와 비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범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담요나 헤드셋 같은 기내 물품도 평이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기본 비행기티인데요. 안대, 색감전의 시퍼런 수면 양말, 귀마개, 칫솔까지 장거리 비행이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비즈니스석부터 제공되는 기내 메뉴판이 이코노미에 제공되었는데요. 내가 먹으면서 뭘 먹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아랍의 예의인가요? 기내 방송도 아주 담백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 하이라이트인 기내식이 나옵니다. 이륙을 하면 바로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아까 메뉴판에 나왔던 그대로 기내식이 나옵니다. 색깔 좋은 게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심지어 물도 두바이 물입니다. 맛은 아랍 향신료 맛이 강하면 어쩌나 했는데 입맛에 아주 잘 맞습니다. 빵만 좀 데워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가 넘으면 아침 식사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빵은 차네요. 메뉴판에서 봤을 땐 가벼운 아침 식사였는데 막상 보니 한상 가득입니다. 과일에 빵에 요거트에 달보 잼도 줍니다. 참고로 요거트는 인천에서 케이터링을 해서 그런지 매일 요거트였어요. 맛은 뭐 배고프니 다 맛있던데요. 엔터테인먼트에 신작 영화가 넘쳐났는데요. 모르는 영화가 대부분인 건 제가 무지해서겠죠. 이 수많은 신작 영화도 영어 리스닝이나 리딩이 돼야 즐길 수 있습니다. 잔인한 세상이네요. 한국어 신작도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메뉴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더군요. 그 와중에 핸드폰이 연결됐는데 와, 신세계를 발견하는 줄 알았으나 연결 실패 아쉽습니다. 참고로 에미레이트 A380에선 기내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땅콩항공 보고 있나요? 20메가 용량 제한이 있지만 비행 중 간단한 연락이나 웹서핑하기에 좋습니다. 물론 20메가는 순삭입니다. 돈 더 내면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미레이트 항공 인천 두바이 A380 탑승 후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바이 환승 시 공짜로 샤워하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